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. 제가 이렇게 눈알만 보이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도 수염을 못 깎은 상태이므로 매너를 지키고자 카메라 앞에 반만 나섰습니다. 오늘 가져온 기체 표현은 땅콩 그리고 거울 그리고 운동화끈,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체 표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시가 가군이 한 2주 남았죠, 여러분? 2주 남았는데 힘내십시오. 저도 지금 힘들어서 지금 씻고 나왔던 이 다크가 굉장히 심하고 입술도 터지고 근데 막상 또 수업을 시작하면 그렇게 막 졸립지도 않더라고요. 그냥 몸이 힘든 것뿐이지. 아무튼 각설하고 바로 영상 시청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신한하구의 제작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신한하구 진짜 좋습니다. 진짜 아 너무 좋아. 군더더기 없는 저 화구들 필요한 거 다 있어. 아주 훌륭합니다. 자, 저 마카 부분 같은 경우 또 물어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마카는 뭐 애초에 좀 검정색 물체라든가 그레이 물체가 있을 때도 뭐 사용을 하면 좋지만 뭐 아무래도 수채화보다는 좀 발색이 좀 약하고 좀 끝에 마무리가 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할 때가 가끔 있긴 있어요. 뭐 그럴 때 사용을 하는 도구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카가 수채화에 번지지가 않아요.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번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초보를 치다 보면 저 스케치 지워진 부분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저 부분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찾아놔 주면 나중에 이제 형태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초보를 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예, 그래서 치는 거예요. 뭐 별거 이유 뭐 크지 않습니다. 뭐 그래서 치는 거고 지금 또 마스킹 테이프 사용하고 있죠. 많은 학원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컨텐츠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리려고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가끔 보여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뭐 물체를 하나만 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인데 마스킹 테이프 저거 왜 하냐고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? 우리 학생들은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? 네,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아 저 학원은 뭐 저런 거 쓰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하고 말아주시면 좋지 않을까요? 굳이 뭐 그죠? 네, 서로 뭐 이렇게 얼굴 붉힐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 저도 사실 뭐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뭐 댓글에 상처를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. 무시하면 되지 내가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연예인들도 뭐 이렇게 뭐 그런 댓글에 상처받고 이런 걸 좀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막 되게 막 엄청 막 이렇게 화난 댓글은 아니고 뭐 엄청 뭐 심한 뭐 모욕을 주는 그런 댓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제 뭐 저한테 뭐 비아냥거리거나 뭐 약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. 뭐 그런 게 달리면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. 특히 또 아침에 눈 떠서 보면 굉장히 그 하루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댓글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또 이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또 소통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고는 있는데 뭐 그래도 최대한 좀 기분이 좀 이렇게 막 분명히 안 좋아질 걸 아니까 좀 가다듬고 그러고 보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림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초보를 치고 있죠. 그래서 저 거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어둡게 깔아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앞에 땅콩이 살아야 되니까 저 쇠질감이 너무 막 발랄하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그리고 뭐 돋보기라든가 이런 유리 소재들 보면 약간 녹색빛 도는 그죠 유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일부러 녹색 계열로 해서 어둡게 잡아줬습니다. 왜냐? 땅콩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. 저 부분도 이제 하얗게 두고 칠을 해도 되죠. 왜 땅콩을 잡을 수 있다면 뭐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톤을 해석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땅콩 색깔은 이제 수채화 SWC에 있는 번트 계열이랑 그리고 이제 퍼머넌트 로즈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좀 섞었어요. 브라운 레드도 좀 많이 들어갔고
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. 땅콩 색깔 같은 경우는 껍질 같은 경우는 이제 옐로우 오커에다가 화이트를 타서 사용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저 모든 부분은 뭐 번트 시엔나가 아니라 번트 엄버, 뭐 세피아, 반다이크 이런 계열. 브라운도 이제 레드 색조와 이제 옐로 색조로 나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브라운 색조로 가려면 레드보다는 옐로 색조로 가려면 번트 엄버 뭐 이런 계열 가야죠. 레드는 이제 뭐 브라운 레드라든가 뭐 라이트 레드 이런 애들이 있겠죠, 여러분. 아, 운동화 끈도 이제 시원시원하게 아주 쩍쩍 발라주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망설이면 안 돼요, 여러분. 이런 거 빠르게 빠르게 발라줘야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겠죠. 아, 그리고 지금 쓰는 컬러 또한 신한 패스 컬러. 미친 듯한 압도적인 발색력. 나이를 먹어서인지 피곤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수업할 때도 그렇고 아 요새 혀가 너무 많이 꼬여요. 죽겠습니다. 의사소통이 안 돼서. 그래서 미친 듯한 발색력 신한 패스 컬러 코발트 블루 되겠습니다. 저 색깔 아주 애용하고 있어요.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저 수채화로 이제 블루톤 낼 때는 좀 아무래도 탁색이 되기 좀 쉽지 않습니까? 근데 저 신한 패스의 코발트 계열은 믿고 사용해도 되는 아주 믿고 보는 아주 좋은 물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입시에서 실밥 터져주죠. 실밥 같은 경우 저렇게 터지는 게 일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.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너무 쭉 가는 라인이 너무 지겹다 싶을 때 한 번 정도 변화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저것도 이제 끈을 이제 매듭을 약간의 선묘로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야겠죠. 저거를 이제 뭐 판다면 팔 수 있겠지만 아니 거울이랑 땅콩이 나왔는데 운동화 끈을 디테일하게 그릴 이유는 없겠죠. 네, 시간을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입시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빨리 제대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. 그런 의미에서 피스테프 아주 훌륭합니다. 정말로. 아니, 그러니까 써본 사람은 알아요. 이거 안 써봤으면은 말을 하지 마세요. 이건 좀 너무 강압적인가? 말은 해도 되는데 한번 써보십시오. 진짜 빠릅니다. 저게 이제 좀 까다로운 저런 큰 물체 같은 경우 붓질 크게 뻑뻑 바르고 싶을 때 아주 훌륭하고 마감되고 좋습니다. 그래서 운동화 끈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게 매듭 부분 매듭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저 부분을 이렇게 갈라지는데 아무튼 저 부분 빠르게 선묘 전묘로 빨리 끝내주고 이제 초벌이 거의 끝나서 묘사 들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닦아주는 저 땅묘 아주 훌륭하죠. 땅묘 사랑합니다. 저 닦았을 때 이제 아예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밑색 톤이 살아있잖아요. 저게 굉장히 좀 되게 자연스러운 빛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저 위에 이제 색연필 보이시죠? 화이트 색연필로 조금씩 다듬어 주는 겁니다. 부드럽게 더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색연필 많이 사용하시죠. 근데 이게 뭐 정리를 뭐 못해서라기보다는 빨리 되니까 수채화보다는 수채화는 또 물감 섞고 뭐 물 닦고 이래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낼 수 있죠. 근데 또 다만 또 수채화의 어떤 발색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색연필보다는 아무래도 컬러를 이제 수채화를 이용해서 혹은 패스를 이용해서 해주는 게 좋겠죠. 털묘사 아닙니다 여러분. 기스예요. 기스가 난 생활 기스가 난 저거 한 사놓고 한 두 달 정도 썼을 때 두 달은 저 정도 안 생기나? 한 세 달 정도 썼을 때 생기는 어느 정도 기스 표현 또 표현의 밀도가 될 수 있겠죠. 빠르게 밝은 부분 모서리 부분 화이트 보조톤 찾아주고 빠르게 전묘해서 운동화 끈은 빨리 넘겨야 된다. 스킵해야 돼요. 저거를 파서 좋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. 그래놓고 지금 약간 파는 거 뭐죠? 한 거예요. 뭐 얼마 안 걸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땅콩 같은 경우도 껍데기는 저렇게 파여 있죠. 약간 저렇게 모양들이 따로따로 자연스럽게 너무 인공적이지 않게 구멍이 나 있죠. 말투 왜 이러죠? 그리고 저것도 이제 음영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? 저 설명하는 손짓 보시죠. 너무 열정적이야.
그날 모자를 쓰고 갔는데 아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제가 또 거울이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. 아 거울이 된다. 모자가 심하게 안 어울려요. 그래갖고 전날 좀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였습니다. 어찌됐든 땅콩 껍질 같은 경우도 저렇게 보면 주름살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주름 같은 것도 좀 빠르게 표현해주고 껍질도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저렇게 자연스러운 그림자 연출이 굉장히 그림을 좀 입체감으로 사실감으로 아무래도 저 그림자 자체가 빛을 이용한 조형 소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빛에 대한 어떻게 완벽한 저런 어떤 연출이 들어가주면 굉장히 사실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림자도 내가 가진 어떤 중요한 조형 소재로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주면 톤을 끊거나 뭐 묘사를 하거나 사실감을 주거나 양감을 주거나 아주 다양하게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 거울이 비치는 부분도 저거는 이제 직접 이제 거울을 저희는 저 모양 거울이 학원에 있거든요. 그래서 저기 이제 뭐 손가락도 대보고 뭐 연필도 대보고 해서 이제 관찰을 해서 우리 학생들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저 마카로 간단하게 한 줄 쭉 가서 이제 그림자 연출하고 색연필로 슥슥슥슥 정리해주고 거의 마감 돼가는 것 같네요. 거의 끝나갑니다. 이제 화이트 찍고 마감 마감. 그래서 이제 거울 같은 부분도 하이라이트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약간 작은 점재에 땅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빠르게 땅콩 하나 올려봤고요. 그리고 이제 땅콩 껍질도 우리가 가진 소재 아니겠습니까? 저렇게 약간의 점적인 요소로 운동감 주는 거 완성했고요. 재밌죠? 예, 너무 재밌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힘듭니다 여러분. 배선생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거의 매일 올라가니까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빠이빠이. 빠이빠이 너무 올드하다. 안녕 안녕.